모터스킨 놀러 왔다가 911이 마침 같은 색깔이 있길래 좀 찍어보려고. 야, 이거는 노멀인 것 같아요. 요거는 노멀이고 요거는 포이스거든요. 둘 다 GT 실버 같아요. 같은 색깔인데 GT 실버겠죠? 돌로마이트 그건 아니겠죠? 분리를 조금 모아놨어야 되는데. 아니요, 요 두 개 특이하잖아요. 이게 옵션 엄청 들어간 것 같아요. 포에스인데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. 확실히 이게 가치 있으니까 다르다 모양이. 아 그래요? 아, 제가 휠을 하나 더 사갖고 요즘에 요거 이제 구형이죠. 이제 페리가 나와갖고 그런데 이게 출고가 엄청 된대요. 지금 신형이 가격이 너무 올라갖고 오히려 이거를 구하려고 스탁도 지금 막 빠져나가고 있고. 저는 앞에는 확실히 스포츠가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노멀도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이 있긴 한데 노멀도 여기 앞에 립 스포일러 그 스포츠형으로 바꾸면 이쁘긴 하거든요. 저거는 노멀인데 앞에 ACC 들어가 있고 요건 없고 요거는 스파이더 휠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휠. 근데 이 차가 되게 특이해요. 스포츠 범퍼 얘가 4S인데 이걸 옵션을 넣었어요. 요거 브레이크 캘리퍼 검정색으로. 이거 하는 분 이거 한 차는 전 처음 보거든요. 그리고 실내가 검정색이야. 보통은 빨간색도 하고 막 튀려고 하는데 얘는 완전 블랙에. 야 저거 봐요. 저거 옵션 넣은 거예요. 저 실내 패키지 옵션 넣은 거예요.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포르쉐 많이 타본 분이 뽑은 거예요. 뒤에 라이트도 요거는 그 익스클루시브 라이트 들어가 있죠. 저거는 그냥 노멀 노멀 라이트. 뒤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라이트 그 차이 때문에 그 클리어 램프 그 때문에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투명한 색깔이죠. 둘 다 배기능 옵션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요거 잘 요것도 많이 안 넣었는데 어떻게 둘 다 들어가 있네. 신기하네. 근데 색깔이 같아 갖고 되게 신기하다. 요건 썬팅이 돼 있어서 실내가 안 보이는데 얘는 실내가 레드예요. 레드. 어, 이 차가 진짜 특이한 차다. 이 차가 라이트도 똑같이 PDLS 플러스 매트릭스인데 이거가 한 단계 더 높은 옵션이에요. 요 라이트 밑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게 뭔가 티 안 내고 옵션 많이 들어간 차주분이 궁금한 그런 느낌인데요. 실내에도 알칸타라 천정 알칸타라고. 이거 봐, 이게 우리가 흔히 저렇게 선루프 넣잖아요. 근데 이거는 선루프가 없어. 또 선루프 없고 완전 티 안 나게 고급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. 오 진짜 특이하다. 와 저것도 넣었네. 저거 시계 옵션. 원래 저게 크로노 저건데 저건 그 옵션이 다른 옵션이에요. 보통은 저기다 그냥 컬러만 넣고 말잖아요. 와 이거 진짜 특이한 차다. 이거 저 안쪽 실내도 저거 이거 가죽 옵션 같은데 남의 차라 제가 만지기는 좀 그런데 저기 진짜 특이한 차예요 이 차. 확실히 스포츠 범퍼가 이쁘죠. 확실히 요게 저는 이쁜 것 같아요. 요거는 약간 이건 뭐 개인 취향이라서 범퍼는. 네, 휠은 이게 마음에 드네요. 이게 저도 이 휠이죠. 개인적으로 이 휠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지금 911 휠 중에는. 아 이 차 이것도 옵션 들어가 있다. 요거 도장 옵션. 원래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들어가 있고 구성이 진짜 독특한 차량이네요 요 차는 진짜. 이거는 처음 뽑는 분이 산 차가 아닌 것 같아. 보통 좀 튀는 쪽에 옵션을 먼저 놓고 티 안 나는 옵션을 잘 안 넣잖아요. 근데 얘는 티를 안 내려고 옵션을 넣은 차 같아요. 근데 또 옵션은 또 다 들어가 있어. 근데 이 차도 뭔가 이거는 약간 진짜 데일리로 뽑은 옵션이죠. ACC 들어가 있고 노멀도 요즘 구하기 힘든데 딱 기본 베이스 모델에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기본 범퍼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노멀에다가 근데 또 저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. 백이랑 스포츠 크로노 실내 레드 그리고 요거 그 PDLS 플러스 매트릭스에다가.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안에 보니까 벨트도 노란색이야.
여자분이 뽑으셨더려나? 근데 여기 오면 확실히 포르쉐가 많아서 구경할 게 많아요. 요것도 카이엔도 있고, 아까 밖에 보니까 카브리올레도 있던데. 와, 신형이 이쁘긴 하다. 각져갖고. 그리고 아까 저기 파나메라 하나가 있었는데, 저기도 카이엔 작업하고 있죠. 카이엔.